BMW 매트릭스 801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로고가 아닌 이 구형 로고 시절의 BMW죠. 일단 에비로드 이 비틀즈의 앨범 많이 유명하잖아요. 이게 에비로드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매트릭스 801의 초기형 시리즈 80 계열일 거가 돼요. 그게 사용이 되었고 이것은 EMI와 도이치 그라모폰이라는 유수의 클래식 레이블에서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오디오인들에게 또 클래식 매니아 분들에게는 굉장히 히스토리적으로 가치가 높은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히스토리 같은 부분들은 위키피디아나 챗GPT에만 물어봐도 굉장히 많이 말해줄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리뷰 본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801, 2와 3를 모두 사용을 해봤습니다. 일단 관련한 이야기들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가 10년 전에 사진 뒤지다 보니까 2를 10년 전에 사용했는데 이때 참 드리고서 좋아가지고 저렇게 셀프 사진도 남길 정도였고요. 누가 찍어준 게 아니라 삼각대 놓고 스스로 찍었습니다. 추천 포인트입니다. 크기는 중형 괴짝 스타일이고요. 전면 덕트 가지고 있습니다. 중형 스튜디오의 스피커의 대표 주자이고요. 밸런스가 역시 좋습니다. 그래서 중형기로서는 저격이 좀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해상력을 구형이지만 가지고 있고요. 밸런스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나쁘게 보면 약간 심심하고 좋게 보면은 구형이지만 음반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잘 드러내주고 특별한 컬러감을 가지지 않은 무색무취 계열의 중립적 성향을 잘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르 거의 가리지 않고요. 매칭은 그렇지만 클래식 쪽에서 조금 더 추천될 만한 성향이라고 봅니다. 매칭은 구동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확실한 구동을 위해서는 본격적인 파워앰프 중에서도 다양한 매칭을 꼭 해나가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트앰프는 웬만한 것들 거의 안 된다고 보시거나 상당히 구동적인 부분을 좀 놓고 포기하고 좀 가셔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이지만 코드 인디고에다가 SPM 600은 실패했고요. 포르테 파워앰프 A클래스 정도도 실패했고 크렐 150 KSA 150 실패했고 뮤피 그나마 무난은 했고요. 클라스에 CA 300 잘 맞는다고 해서 썼는데 역시 실패했고요. 뉴클래스 D 덱사앰프 S3 S2 LT 버전 정도에서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역시 저로서는 약간 아쉬웠다. 볼도 102에서도 한계는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801 2와 3를 완벽한 풀구동을 했다라고 저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당시로서는 앰프를 좀 약하게 가져갔을 때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브라이스턴 상급기 정도 또는 크렐 300 이상 이런 제품 정도로 한번 좀 두드러 패줘면 얼마나 좀 더 좋아졌을까 하는 저로서도 약간의 미스터리가 남지만 여기저기 좀 들어보기 쉬운 스피커라서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구동은 쉬운 편이 아닌 구동이 어려운 쪽이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BMW의 현재를 있게 만든 대표작입니다. 추천하실 분들은 모니터 스피커의 매력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 클래식 매니아 분들, 음반에 담긴 정보를 스튜디오 마스터 엔지니어링 혹은 PD 분들이 의도한 음악적 또 음향적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에게 그렇지만 구형이기 때문에 비교적 시세가 한 2가 한 250 전후 3 버전이 300 초반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BMW의 상급 사운드를 저렴하게 할 수 있다. 좋은 파워앰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김이 약간 독특합니다. 이렇게 생긴 이렇게 꾸며놓은 이미지도 있고 외부적으로 특이한 점들을 이렇게 꼽아놓은 자료들도 볼 수가 있지만 이런 구조는 KF103, 107 이런 부분에 105-3 107과 같은 기종들도 그렇고 웨어리얼 쿠스틱 이런 데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때로서는 좀 신선했죠. 일단 801 2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둘 다 월넛과 블랙이 존재하는데 월넛이 조금 더 시세가 높은 컬러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지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케블라콘 미드레인지 트위터 금속 트위터가 사용이 되고요. 우퍼가 12인치입니다. 통이 상당히 깊게 떨어지는 스피커예요. 그래서 깊숙하고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동하는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지금 사진은 801-3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구분이 좀 잘 되질 않아요. 근데 세세하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부에 그 보호 커버 같은 망이 있는데 그 부분이 2가 들어가고 3는 빤빤해요. 그래서 3는 좀 눌리지 않을 건데요. 지금 보시는 전면 덕트분 쉽게 구분하는 게 3는 여기 LED가 없고요. 2는
S2나 M 버전은 여기에 LED가 있습니다. 저 LED가 있는 이유는 보호회로예요. PCOCC라고 릴레이로 모니터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때 과출력의 보호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에서 2와 3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바퀴 부분도 스탠드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고 그 스탠드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도 스탠드 없이 캐스터, 기본 캐스터입니다. 요거 달린 거 쓰다가 스탠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를 비교를 했었고요. 여기 위쪽 클립 보시면 요거 옛날 녹음이라 음질이 아주 우수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꼭 필수라고 보진 않습니다. 있으면 당연히 좋아요. 없어도 굳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아예 안 써가지고 801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점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어려운 구동입니다. 모니터링 특유의 심심함. 그 중에서도 저는 좀 더 심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피가 앞뒤로 깊기 때문에 공간에 제약이 조금 있는 기종이고요. 50kg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뭐 무겁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요 등급에 있는 기종들 중에서는 가벼운 쪽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엄청 더 무거운 애들은 많아요. 하지만 801은 직접 이동하시기에는 절대 저는 비추하는 스피커입니다. 90kg짜리 스피커도 뭐 JBL 9800 이런 애들은 잡기가 좋아요. 잡을 곳이 있어요. 두 명이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801은 머리가 이제 저런 식으로 생겼다 보니까 잡을 때가 한쪽 사람 아래쪽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한 명이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였나 3였나가 위쪽에 그 망이 있는 부분이 눌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을 수도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2 버전이나 M 버전 같은 경우에 내부에 PCOCC와 네트워크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봤는데 M 버전 같은 경우는 M버전과 시리즈2는 거의 네트워크 상에서의 차이점이 거의 없는 정도 컨덴서나 저항 같은데 용량값 정도는 차이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눕혀가지고 직접 네트워크도 좀 확인을 해봤었고요. 자, 그래서 보호회로가 생략된 게 3고 보호회로가 들어있는 게 2다. 2 또는 M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감 상당히 좋습니다. 여전히 멋있고요. 상판 1000은 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특이점 같은 경우는 한때 좋은 인기였고요. 여전히 좋은 인기였고 다만 크고 무겁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는 스피커 중에 하나다. 인기 있다 라는 말씀이고요. 비추하시는 분들은 매력적인 막 감미로운 매우 음악적인 고유의 어떤 색채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류의 사운드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맞을 겁니다. 그리고 니어필드나 일반 방 작은 공간에서 쓰시는 분들은 안 맞을 거고요. 네, 가격 부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리즈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요게 롱런을 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렇게 뒤에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시리즈 80이라는 모델 초기형 모델도 있고 801M도 있고 801 시리즈 2 시리즈 3까지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B&W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흰색도 이쁜 것 같네요. 네, 전반적으로 해서 일단 제가 소리 얘기를 많이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소리가 기본적으로 구형이지만 해상력이 좋은 맑음을 기준으로 띄고 있으면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플랫을 최대한 추구합니다. 모니터링의 특성이죠. 저역 12인치 우퍼 더 아주 뛰어난 앰프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포텐셜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지간한 앰프에서는 존재감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양감이 좀 적게 나오는 편이다. 통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은 편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소리가 정말 좋아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안 들리던 소리가 진짜 들리는 듯한 부분에 대해서 감동받으실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진짜 클래식 음반들을 제가 그쪽에 집중해서 뭐 EMI에서 썼다, 도이치그라우프에서 썼다를 저도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다양한 부분들이 들렸고 단순히 클래식 외에 기존에 많이 들었던 팝이나 뭐 재즈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뭔가 그 마스터 엔지니어링 분의 의도를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느껴졌는데 이 부분에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위상을 뒤집었을 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꼽으시면 됩니다. 앰프에서 지원이 되는 거 정도는 약간 티가 좀 덜 나거든요. 그런 기능보다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양쪽 다 반대로 끼고서 한번 801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위상이 뒤집혔을 때 의외로 굉장히 좋은 소리가 나오는 물론 장기적으로 들었을 때는 정의상보다 여기상이 좋을 순 없습니다만 여기상의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스터 엔지니어링 쪽에서 어떠한 의도와 세팅을 가지고 음반을 완성을 지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고, 그 특유의 홀로그램적인 느낌, 이런 부분까지 잘 살아나면서 다양하게 그냥 기분 내킬 때 한 번씩 여기서 한번 써보고 다시 또 정기상 한 번씩 써보는 것이 801의 심심함에 심심하지 않게 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녹음한 거 역시 또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아까 스탠드 비교도 했지만 여기상까지도 비교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 오디오듀오의 주간평가 등급입니다. 저의 판단은 중형 스피커 분류 A입니다. 굉장히 좋은 스피커라고 생각이 들지만 유튜브에서 대중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에게 두루 추천하기는 어려워서 S급은 안 되고요. 약간 B불 정도 주고 싶었던 것도 마음은 있지만 제가 완전히 끝까지 포텐셜을 다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약간 상향 조절해서 A 정도를 주었습니다. 재미로 보는 거니까요. 자, 제가 801을 드리고 801이 좋지만 미묘하게 애매하고 평범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또 두 번이나 드리고 세 번이나 드리고 내쳤지만 이후에 808을 드리고서 이게 더 구형이의 더 상극 플래그십이거든요. 808 드리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도 APOCC 릴레이 들어있어서 과전압 차단되는 기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동이 801-2의 2배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기종이에요. 우퍼, 같은 우퍼 2개 들어갔고 같은 케블라 미드 유닛 거의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그냥 외형적으로 거의 동일해 보입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동이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매우 좋은 소리를 내줬다면 801은 여러모로 좋긴 좋을 것 같고 포텐셜이 느껴지지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고 약간 심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808은 그런 게 없다. 매트릭스 800입니다. 이게 이제 801의 바로 위에 이제 세상이 당시로서 플래그십이죠. 요 기종 같은 경우도 한번 꼭 도전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808을 써보고 이해했고 해외 리뷰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가 충분히 808, 800, 801 이렇게 써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801은 여러 가지 다양한 히스토리와 음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노틸러스라든가 현재의 노틸러스 800 시리즈 D4까지 이어지면서 정말 정상급 유명한 그리고 많이 팔리면서도 고급적인 하이엔드 스피커의 그런 특유의 분위기를 잘 정제되어서 지니고 있는 BMW가 될 수 있었지 않았나, 그 기틀에 매트릭스 801이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